이제부터는 솔직히 예상이 안 가. 이것부터는 진짜. 그럼 이제 좀비 세상에서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좀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좀비에게 당할 것 같은 멤버는? 자, 이것도 써밋 의견부터 유기부터 뽑고 이유를 말해줄게요. 누굴 것 같아요? 유기? 유기는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저는 상하하지 않을까? 나도 상하 먹었어. 난 주연이 아니면 상하 가장 오래 살아남을. 근데 기억 안 나. 사실 이 마지막 순위가 가장 오래 오래 남아 있을 멤버라고. 그치. 뭔가 가장 잘 살 것 같다. 그치.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 같아. 언니가 주세요. 유기. 와. 똑같네요. 유기 이유 행동 대장이라. 맞아. 호기심이 그치. 많아서. 이건 1위로 뽑아준 이유. 1위로 호기심이 많아서 오히려. 오히려. 다른 멤버를 구해주려다 당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다 비슷해요. 상황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다 그만. 유유. 약간 영화처럼. 나서다 그만이네요. 오히려 강하게 나가다가 방심해서 당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하다. 근데 또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그치. 가장 좀 이렇게 유연하게. 아니 사실 저도 제가 이거 뒷순위로 뽑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를.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전 도망치려고. 나는 오히려 그 약간 생존을 진짜 잘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뭔가 생존을 진짜 잘할 것 같아. 엄마란 줄 알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약간 무인도에 떨어져도 잘 살 것 같은 것처럼. 잘 살 것 같은 멤버였잖아. 저도 1등인 것 같아. 그럼 바로 5위도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나도 누구야? 초원! 나야? 사람한테 가려져가지고. 이거 질문이 이것도 재밌어요. 좀비는 초원이 향수 냄새를 맡을 거다. 이거는 이제 언니가 당할 것 같은 이유. 향수 냄새를 맡아서. 우와. 근데 되게 신박한 이유다. 그리고 허당미가 낭낭해서. 맞아. 초원이가 은근 진짜 허당해. 그리고 여신이라서 좀비도 예쁜 거 나와요.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데 좀비한테 가장 먼저 물려서 좀비로 행복하게 살 것 같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좀비? 아니 너무 웃긴 게 상하 그 1순위로 뽑은 이유가 머리색 때문에 너무 눈에 띄어. 약간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피가 타서 멀리서도 상하는 그치. 보이니까 오히려 좀비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빨개서 이미도 보이고 이미. 초원이 초원이 나머지 더 이유에는요 동생들 지켜주다 대신 물릴 것 같아요. 초원은 빨리 뛰지 못하는 멤버예요. 어떻게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너무 옛날이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팩트인데 비명 성량이 너무 커서 좀비가 다 들을 것 같아요. 초원이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이건 좀 맞는 이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멤버 뽑아볼게요. 네. 그럴 것 같았어. 진짜 나 주연이 1등으로 했는데. 나도 저 1등으로 뽑았어. 주연이 이유 한번 읽어줄래요? 네, 주연이가 피부가 하얘서 좀비도 미백하고 싶어. 아니 주연이를 먹으면 미백. 그래서 이제 주연이를 잡을 것 같다. 주연이처럼 착한 아이는 되게 먼저 죽임을 당한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저는 먼저 죽을 것 같은 캐릭터. 뭔 느낌인지 알죠?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주연이 그냥 집에서 자다가 몰라서 약간 그냥 좀비가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얘로 호당이고 착해서 좀비에 물린 친구를 도와주다 같이 당할 것 같다. 지연이가 좀비를 봤다면 분명 몸이 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마지막 너무 웃겨. 정의 인연 느낌이라 무력하게 당할 것 같아. 그렇대요. 근데 여기에 다 공통된 그게 그거예요. 친구들 도와주다 같이 당할 것 같다. 그게 다 공통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탑3 남았잖아요. 네, 탑3. 여기 아래 세 명은 되게 뭔가 희생되는 느낌으로 되게 지금 따뜻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위에 세 명은 뭔가 희생되는 게 아닐 것 같은 느낌. 나부터 살자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3등 일단 빨리 뽑아볼게요. 궁금하다. 3등 하나, 둘, 셋. 나영이는요 좀비 세상 가자마자 기절할 것 같은. 나영이는 좀비에게 잡아먹히기에 가장 취약한 것 같다. 그녀는 당황하고 많은 소음을 내며 좀비는 그녀에게 끌어들였습니다. 좀비를 그녀에게 내며. 끌어들였습니다. 맞아요. 아마 외국 팬분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귀여워. 호기심에 가만히 못 있다가 물릴 것 같다.
아, 나머지 멤버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할 것 같은데 나영이는 바로 포기하고 원래 그냥 물리려고 할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오히려 안 도망치고. 저 이런 완전 이런 마인드예요. 이거 근데 완전 맞는 거 같아. 그럴 것 같아. 나 어차피 준비될 거 그냥 빨리 준비돼. 포기가 빠른. 그리고 평소에도 까불거리기 때문에 좀비 세상에서도 까불거리다가 먼저 당할 것 같아. 이러다가 좀비 있는데 어떻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섯 명이서 다 같이 하자. 그럼 못 물지 않을까? 나 여기 뛰로. 좀비도 무서울 것 같아. 약간 이런 캐릭터인가 봐요, 나영이가. 조카랑 싸우는 거 1등. 좀비한테 까불거리기. 자, 그러면 2등 바로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오! 그러면 자동으로 1등은 유정이. 1등이 좋은 거예요? 유정이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저요? 저 1등이 초원 아니었어요. 너의 등수가 어디였어? 나? 오. 아, 두 번째. 아, 높게 그러면 2위랑 1위 이유는 그쪽에서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2위 제가 읽을게요. 그럼 주인 씨가 1등 읽으시면 돼요. 네네네. 희나, 일단 포기가 빠르다. 희나, 아기 상어 언니 옆에 붙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허드렛이 날 것 같음. 희나가 겁이 진짜 많으니까 생존력이 낮을 것 같다. 좀비 나오면 무조건 소리부터 질러서 바로 엔딩. 게임 좀비 오브. 때리지도 못하고 따돌리지도 못하고 당할 것 같다. 하지만 맞아. 희나는 최고로 귀여우니까 지켜줄 사람 많겠지? 일단 나부터. 그리고 희나짱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워. 내가 좀비 나오면 희나짱 먼저 물 거래. 고마워. 희나가 너무 귀여워서 물릴 것 같다. 알겠어. 유정이. 아, 싶어. 1위 유정이 읽어볼게요. 아, 유정이도 좀비한테 물려서 빨리 준비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할 듯.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안 그렇게 생각해? 저 아닌 것 같아요. 저 완전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말이 무서워서. 진짜 웃겨요. 딱 여섯 글자. 겁쟁이 이유정. 무서워하는 게 많아 보여서 유정이 미안. 그치만 최약체 초식 동물 같다. 그리고 좀비가 유정이의 귀여운 얼굴상에 끌릴 것 같다. 그리고 겁이 많아서 도망도 제대로 못 가면 어쩌지 하는 약간의 걱정. 귀엽게 얼레벌레 하다가 당할 것 같다. 좀비가 무서워서 정신 못 차리다 물릴 듯. 유정, 이 마지막 말. 유정이는 아직 아기야. 나는 그녀가 먼저 울 거라는 거야. 아, 이거 안 읽었어. 근데 왜냐면 말해줘. 마지막 거. 유정이 나약해 보이는 데다가 한편으로 왠지 좀비의 입장에서는 맛있을 것 같아. 아, 뭐야 이게. 약간 맛있어 보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방탈출. 조금 무서운 그거 방탈출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유정이랑 희나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했잖아. 나영이가 진짜 나영이가 완전 얼어있었어가지고. 저 그때 진짜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영언니가 제일 못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제가 제일 네. 저도 근데 그런 거 싫어하긴 해요. 그런 맞아요. 분위기. 그치. 저는 왜냐면 또 피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싫어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빨리 이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했던 거 맞아. 그럼 우리 라이스 1부분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상하. 비슷할 것 같아. 초원. 같아요. 4위는 주연. 같아요.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나야!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2위. 나일 것 같아. 우와! 똑같아! 1위는 유정! 이거 완전 똑같은데요, 여러분? 우와, 신기해. 서밋과 라이썸의 생각이 비슷한가 봐. 우리 마음이. 근데 저는 상하랑 주연이 이유를 똑같이 썼어요. 뭐야? 둘 다 자다가 못 빠져나올 것 같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똑같지, 모두의 진짜 생각이. 그니까요. 다음 질문도 한번 빨리 가볼까요? 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육아 난이도 최상이었을 것 같은 멤버는? 마마. 마마. 이것도 서밋이 생각